아, 예쁘죠? 여러분,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햇살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나 햇살이 좋은데 창문을 열면 으악 추워요. 그래, 햇살이 좋아도 온도는 다르다는 걸 인지하시고 봄의 마지막 온도 관리, 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쁜 난초 키우세요. 실러리아나 루덴마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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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엘리드등 하고요. 여기 엘리드등 하고요. 예, 요렇게 요렇게 있습니다. 마지막 한라봉을 따먹습니다. 마지막 한라봉이에요. 저기는 레몬 오렌지고요. 오늘 여길 집에 와보니까, 하우스에 와보니까 지금 32도까지 올라갔어요. 32도 올라갔는데 지금 물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온도가 확 내려갔고요. 온도가 이렇게 좋아도 저녁에는 추우니까 여러분, 집이나 항상 온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나눔 스케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컸어요. 저건 나중에다가 분주하면서 하고요. 소개하고요. 요렇게 하고, 요런 거. 이게 지금 이게 브라질리언 주얼인데 여기가 콕 박혀 있길래 이게 올려놨어요. 그 수태를 빼가지고 올리는 거 아시죠? 아시죠? 요거는 워크리아나 티포하고 이게 티포 로사 실베스테 디비더데요. 이게 꽃일까요? 아로마 비엔타 로사다 그랜데 좀 이게 조금 콩칼란데 좀더 이렇게 지켜봐야 돼요. 이게 좋을 때 얼마큼 하향이 좋을지 아로마 저 로빌리오 여기는 라벤지아나 이것도 따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 여러분 그때 그 노빌리오 루비 개화주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팔았는데 판매됐는데 여러분 저는 이거 다 여러분 좋은 거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예, 네. 노빌리오 루비 브라질산 볼보사 셀 볼보사 도로사 알바고 워크리아나 라벨로이드 요거는 그때 이거 바론하고 페룰라 피코테 그 퍼펙트 브러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잠깐만요. 앞에서 개화해가지고 잘랐어요. 분주를 했어요. 이제 번칭할 거라고. 그런데 이게 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요거 이렇게 그 굉장히 큰 벌보였는데 꽃이 지고 나니까 물 빠짐이 생기죠. 노빌리오 티포 아말리 코우주하고 티포 돈나팔렌지라고요. 예, 이게 꽃이 피고 나서 이렇게 쪼글거립니다. 나중에 크면 얼마나 큰지 보실래요? 이거는 요것도 큰 건데 쪼글거리고. 예. 네. 그 3월 달에 노빌리오를 보고 싶으면 아말리에를 키우시면 예. 노빌리오와 아말리에를 키우시면 3월 달에 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노빌리오하고는, 노빌리오는 저기 10월달, 9월달 말부터 10월부터 워크리하고 같이 피고요. 그것들이 끝나고 나면은 아말리에가 꽃이 피거든요. 예. 그리고 워크리안 중에서도 늦게 나온 애들이 있어요. 지금 몇 개 필 게 있는데 이렇게 피고 있어요. 인터메디아 아키니 세룰 준비하고 있고요. 오바마 이거 나갔습니다. 예, 판매되었습니다. 싱쿠엔타네레고 길라니하고 교배된 아이요. 아, 스멜링 페이스. 찰스 워시 준비 중이고요. 네. 어떤 농장에서 키웠는지 굉장히 크게 키웠더라고요. 여기는 비올라시아하고 교배된 나이요. 네. 워크 비올레시아 굉장히 예쁩니다. 이 아이도 피면은 이게 그 크라운 폭스라고 저기 잘못돼 가지고 생각 안 난다. 지하여가님한테 갔었죠. 그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경홍인데요. 이렇게 쭉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도 경홍이고 올라올 거고요. 크리스마스. 그리고 싱코나나가 두 분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세룰인데 굉장히 커요. 근데 하나 피고 너는 안 피려나? 이러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 나오네요. 같은 개체라도 피는 시기가 좀씩 다르죠? 네. 이 아이도 폈습니다.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루페스트리스. 브리게리는 있는데, 브리게리는 많이 가져가셨고요. 여기 이제 미니들 좀 준비하고 있죠. 예. 요거는 백봉륜이라고, 백봉륜 댄싱걸이에요. 네. 요거는 15만원이요. 이게, 와르세비치. 저기도 와르세비치. 네. 잠깐만요. 렉스가 어디 갔죠? 렉스 저기 뒤에 옮겨놨어요. 렉스 주문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라. 여기 브라질 개체들 지금 한참 올라오고 있죠. 여기 도이아나. 그냥 쑥 같이 한번 보게요. 쭉 가면은 요건 예뻐요. 여기 차이나 드림 있고요. 여기 밑에 긴기아나 이거 제가 키운 거거든요. 그냥 진짜 천덕꼬리처럼 밖에다 땡볕 맞추고 이렇게 키웠어요. 그 다음에 영민 오렌지 지금 피고 시작하죠. 영민 오렌지 쭉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펴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 싱그럽고 그래요. 오 이거 제라늄이에요. 지금 물 줬거든요. 이렇게 펴 있고요. 여기 크리스마스요. 이거 크리스마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월동도 되고요. 여기 요번에 이거 다 나가고요. 또 가서 가져오니까 요거 입장 작은 거 입장 3장짜리는 2만원이만요. 에이 말이 헷갈려. 요거 체리 블러썸 두 개 있고요. 이거 나와 있고요. 저기 석고 피어 있고요. 인터메디아 그래 요거는 인터메디아고요. 요거는 루덴마니 알바예요. 그러니까 인터메디아하고 제가 혼돈해 가지고 인터메디아 같이 소개를 시켜 드리고 이건 인터메디아고요. 알바고요. 요거는
루덴만이 알바예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 나 저거 하나 있다 알바 있어요. 그거 하나 있는 게 어디예요? 이러면서 이게 말이라는 게 서로 얘기하면서 섞인 거예요. 섞이니까 어? 어? 이상하다 이러면서 갔다고? 아닌데? 이러면서 어, 실수 아닌 실수를 했어요. 이게 이제 원종들 이쪽에서 많이 원종 카틀레아 이제 많이 초코엔시스 디비더거든요. 저거 많이 올라오죠. 벌보필름요. 스콘바키아. 요거 참 오래 가고 향기 좋고 그래요. 그러면서 쭉 이러면서 어, 퍼프락타 루셀리아나, 아, 퍼프락타 알바. 퍼프락타들이 여름에 이제 초여름부터 핀다고 지금 어, 화포가 많이 잡혀 있는데요. 화포가 와 많이 이거는 라비아탄데 화포 잡혀 있고 좀 이게 계절이 좀 맥시마가 여름까지 피니까요. 요거는 젠마니. 요게 젠마니 트로피칼 스플렌더라고. 젠마니가 가에가 페룰라가 참 껴서 예뻐요. 슈레데레 또 피었고요. 슈레데레 지금 판매하는 거 있죠? 요거 어, 꼭 피워봐요. 이거는 저기 같아요. 화이어잉. 덴드로미엄 화이어잉 같아요. 그래, 어느 날은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받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요거 트롬니아. 방울 섞음요. 물이 굉장히 이게 매달아놓은 것들은 잘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저면 간수해가지고 훅 담궈놨어요. 요거는 저기고요. 홍공작. 요거는 카틀레아 아마 아나하고 레이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러고 더 그 중계자 사이즈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많이 했었어요. 중계자 사이즈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하고 달라서 바로바로 꽃이 피니까 1-2년만 기다리면 피니까 전부 다 그래요. 여기 지금 그 트리 안에 세룰이 요래 피고 여기 저기 두 개 피고 여기 피고 있어. 그나마 피어가지고 계속 네 개가 쫙 보이면은 정말 예쁘거든요. 전부 다 화포 잡혀 있어. 화포 잡혔어. 눈썰미 좋은 사람들은 우와 하고 가요. 이것도 화포 잡힌 거거든요. 트리 안에 진시다인데 이게 안 보여서 화포를 잘라놔서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화포가 3개 잡힌 게 있어요. 3개. 예. 여기 와네리 알바 화포 3개 잡힌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필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다 화포죠. 여기 맥시마도 또 화포 잡혀 있는데 필지 안 필지는 요건 이제 화포가 작은데 제법 들어 있어요. 예. 제법 알맹이가 들어있어요. 와, 요거는 저기 하이완 골드라고 이거에 저 이 정도 이 크기 이 색깔에 제가 반했었거든요. 여기는 초코엔시스요. 초코엔시스 커드를 칼라 시클라멘 원종요. 예쁘죠? 조그만한 예뻐. 얘들은 한번 피고지고. 여기는 맥시마 캐니킨 실비아예요. 요거를 조금 지금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어, 맥시마가 지금 외성종이 여기 있고 이렇게 잘라난 건데 맥시마 외성종이 여기 한 가지 또 있고 여기 화포 또 잡았어요. 맥시마를 다 판매가 이것도 화포 잡히고 화포가 잡혔어요. 예. 오클랜드 그레드 이렇게 피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예쁜데 이게 펴지지 않아가지고
댄싱걸 백봉윤요. 여기 하나 저는 있거든요. 하나가 있어서 저걸 판매를 해도 되니까. 금용요. 제법 컸어요. 스콘바키아. 여기는 스콘바키아 토모시아나. 네, 이렇게 꽃이 피었고요. 노도사 꽃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피려고. 여기가 여기 원종호저 루덴마니아. 예, 루덴마니아. 그리고 이건 루덴마니아고요. 잠깐만요. 루덴마니아냐? 이게 이것도 원종 꽃 준비하고 있고요. 이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아이고, 한번 빼버리면 이 여기가 피어 있어. 이렇게 피어 있고요. 얘들이 햇빛을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서. 얘들은 저거예요. 퍼프락타예요. 퍼프락타가 여러 종류니까 작은 거 있는데 이렇게 저기 화포 잡고 여름에 피니까 화포를 잡았는데 아이고 될지 너무 햇빛이 강한 것 같아서 빼주었어요. 이 여기에 있는 인터메디아들이 좀 빨리 커주기를 바랍니다. 여기 고트리스. 요거는 덴팔의 쪼꼬. 꽃이 피었네요. 노란 색깔이 예쁘죠? 차이나들이. 오리카트. 요거 필 게 아직 다 남아있죠? 참 오래가네요. 기꼬. 여기 기꼬 있어요. 기꼬, 그게 핀 거고, 여기는 교구치. 렐리아. 여기에 백시마. 이거는 그 가나예요. 킹기한 우님 일본에서 가져왔다고. 가나라고. 봉린이 이쁘죠? 요거 심으려고요. 다시 심으려고요. 요거는 요거는 이름이 워크리아나 알바화이트하고 알바화이트 비티하고 세루리 만났어요. 화이트하고 세루리 만나면은 티포가 나오거든요. 페이코 유안볼. 그 간단하게나마 나눔 스케치를 간만에 해드렸습니다. 이상 해그린 팁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판매 방송 한번 해볼게요. 해그린이 판매 방송 안 한다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어설프게나마 계속 하려고요. 네, 예쁘게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해그린 팁이었습니다.